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자체 발광 피부라든지 뭐 반사판 피부. 하얀에서만은 반사판이 구현이 되질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요철이고요. 이제 뭐 요철을 좋아지게 하려면은 일단 피부 탄력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엔영 피부과 류정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엔영 피부과의 김지영 원장입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자체 발광 피부라든지 뭐 반사판 피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피부의 그런 표상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피부과 처음 오신다면은 이제 미백에 대해서가 가장 관심이 많으시죠. 70-80%? 네, 거의 대부분. 네. 화이트 스킨 이제 이런 거를 원하는 거를 넘어서 빛이 나는 피부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미백 단계를 원하시죠. 네. 옛날에 사실은 한 2016년 막 이럴 때는 아이유 주사라고 이게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백옥 주사라고 알려져 있고 뭐 그 성분 자체가 이제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고요. 이 글루타치온이 일종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정맥을 통해서 투여를 했었던 것이 이제 별명으로 이제 그렇게 붙어 있었던 그런 주사고요. 황에 대한 알레르기만 없다면 이제 글루타치온 주사는 저는 현재까지도 이제 자주 하는 치료이고요. 특히 요즘같이 여름에 휴가 다녀오신 다음에 여름 지나서 완전히 갑자기 칙칙해지고 회색빛이 돌 때 그때 이제 글루타치온 주사를 좀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맞으면 이제 전신 뭐 몸까지 하얘진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그런 치료 목표로 해드린다기보다는 멜라닌의 생성을 조금 억제하고 좀 피로감을 좀 개선하고 싶을 때 강력한 항산화제 네, 비타민C보다 항산화 그 효과가 100배 정도 높기 때문에 피로감, 전신 피로감도 개선이 되고 좀 미백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래 하였던 분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까마지신 경우에는 사실 글루타치온 주사 한 번만 맞아도 피부톤은 어느 정도 많이 복귀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근데 내가 원래 피부색이 조금 어두운데 그냥 피부톤 자체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은 3개월 정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소위 얘기하는 반사판 피부라고 예전에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하얀에서만은 반사판이 구현이 되질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요철이고요. 요철이 심하신 분들은 화장했을 때 더 울퉁불퉁해 보이고 더 얼굴이 좀 그늘져 보이거나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요철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뭐 요철을 좋아지게 하려면은 일단 피부 탄력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토닝을 뭐 15회에서 뭐 20회 이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결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광택감이 같이 더해지면서 네, 피부가 더 좋아 보이게 되죠. 그렇죠. 들어간 요철을 좋아지게 하려면 피부 속을 좀 조여주는 말씀하셨던 레이저 토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거나 좁쌀 여드름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그 튀어나온 요철을 좀 치료를 해주는 레이저를 받는다던가 하면 그 요철이 균일해지면서 피부가 굉장히 균일하게 보이는 거죠. 단기간에 좀 미백을 원한다. 근데 뭐 피부과에 와서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기미가 없다는 전제 하에는 멜라닌 색소에 잘 먹는 파장의 레이저가 있어요. 그거를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해주면 굉장히 환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결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시술을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기미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기미가 있다면 솔직히 멜라닌 색소가 많이 그러니까 잘 먹는 레이저를 쓰기가 좀 어려워요. 기미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 분들은 기미가 없죠? 대부분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멜라닌 색소에 잘 먹는 파장대 뭐 루비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나 그런 레이저 파장대 레이저를 조금 강하게 시술을 받는다면 맞아요. 면접을 앞두고 있다거나 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부작용은 이제 색소 침착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거. 네, 그렇죠. 오히려 더 얼룩덜룩해지는 얼룩덜룩해지는 거. 기미가 있으면 이제 부작용이 잘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착색이 잘 되기 때문에. 맞아. 네. 그리고 내 피부가 좀 너무 일반인들보다 잘 타고 검은 피부다. 그러면은 그런 색소 침착이 잘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피부 타입을 잘 진단을 하고 시술을 받으면 그거는 많이 예방할 수 있고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정말 효과적이면서 돈 한 푼 안 들이는 그런 미백 치료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사실 단 음식을 끊으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피부의 붓기, 피부의 붓기 관리를 해줬을 때 굉장히 환해지고 홍조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피부 하면 미백, 탄력, 주름, 모공 뭐 굉장히 많이 나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부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다 하나예요. 그냥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미백의 그 레이저로 갈 거냐, 탄력의 레이저로 갈 거냐, 모공의 레이저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피부과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지금 그러한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뭐 각자 피부 타입에 맞는 레이저 시술로 이제 모든 분들 다 피부 미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